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다음 소식입니다. 최종 과다나 미달로 현역 입영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축소됩니다. 국방부는 체질량 지수 BMI에 따른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병역 판정 신체 검사 등 검사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통상 BMI 18.4 이하는 저체중, 35에서 39.9는 고도 비만, 40 이상은 초고도 비만으로 분류하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현역 판정 기준의 하한을 현행 16에서 15로 낮추고 상한을 현행 35에서 40으로 올리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던 BMI 35에서 39.9 고도 비만 인원은 앞으로는 3급 현역 판정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병역 자원 부족이 이번 입법 예고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질문에 그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며 BMI 기준 적용을 좀 완화해도 정상적으로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측면에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